네, 오미크론 확산으로 가장 걱정스러운 건 아이들 교육 현장인데요. 교육부가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학교의 방역 자율성이 커진 게 핵심인데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진기훈 기자입니다. 학원 입구에 들어서자 소독약이 뿌려지고 좌석마다 칸막이가 설치된 공부방에선 학생들이 한 자리씩 뛰어 앉았습니다.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에선 칸막이가 없을 경우 2제곱미터당 한 명씩 앉거나 한 칸 뛰어 앉아야 합니다. 칸막이 자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또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은 또 오염될 염려가 많으니까 항상 한 칸씩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. 거센 오미크론 확산세에 불안감이 큰 가운데 교육부가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재학생 중 신규 확진 비율이 3% 이상이거나 확진과 격리 등으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의 비율이 15% 이상일 때 학교와 지역이 정상 등교 외에도 비교과 활동 제한이나 일부 또는 전면 원격 수업까지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 방역당국이 아닌 학교별 자체 조사로 밀접 접촉자를 관리하고 교육청별로 이동이 가능한 현장 PCR 진단 검사실을 설치해 확진자 발생 학교에 신속한 방문 검사를 실시합니다. 오미크론의 특성상 단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. 충북교육청은 군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학사 운영 결정 방식과 교직원 확진 시 대처 방안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 농산촌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3%의 학생이 몇 명 되진 않지만 대도시의 학교 같은 경우는 3%의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럴 경우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해가지고. 이번 조치로 일선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감은 한층 커졌습니다. 학교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그 우려의 지점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 책임을 학교가 온전히 져야 된다고 났을 때에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거라고. 감염 상황에 따라 학교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해 학습 결손을 줄인다는 게 핵심이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지침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. CJB 진기훈입니다.